조지아주 의대생 출신 대학생이 14일간의 코로나19 격리 규정을 어긴 혐의로 지난주 4개월의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18살 스카일러 맥은 남자친구를 방문하기 위해 케이맨 섬에 갔다가 14일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맥의 변호사는 선고받은 형량이 4개월의 지역사회봉사에서 업그레이드된 것이고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호소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항소를 진행 중이라 전했습니다.